일부러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역할들을 좋아해서? 꼭 일부러 선택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캐릭터 하나만 놓고서 이제 작품을 선택하기란 사실 좀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면모를 파악을 해서 선택을 주로 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흥미롭게 읽었고 재미있게 보았던 대부분의 어떤 여성 캐릭터가 대부분 최근에 유독 좀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였던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외적이고 물리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다른 것보다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선시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서 혹은 이제 보아서 알고 있던 어떤 여성들의 삶과는 다른 어떤 면모를 그려내야 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했던 사극들이나 혹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림들이나 모습들로부터 좀 자유로운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섹션 사극.